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사실상 한 지난 2, 3주 정도 실제로 3월 21일, 22일 개최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 내 한동안은 25BP 내외 금리의 하향 안정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 2, 3주 사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50BP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산이 되면서 시장 오히려 조금 좀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에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파산 위기, 소위 말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의 대두. 이런 부분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뭐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위스의 2대 은행 중에 하나고 1위가 UBS, 2위가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직원이 무려 5만 명이나 되고 자산 또한 엄청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위기에 봉착했다. 물론 이를 UBS가 인수를 결정을 하면서 약 한 32억 달러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잦아들어가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의 지속이다. 금리 인상 속도와는 별개로 금리가 아직 인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시기로 접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고금리의 상황, 5% 이상의 고금리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5% 이상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라면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경기 침체 너무나 어찌 보면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에서 아마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시장 전망치 25BP의 인상 가능성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인상 가능성 수준에서 만에 하나 금리를 그냥 동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시장 말 그대로 엄청난 환호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자 물가의 상승률이랄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랄지 아직 미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2% 내외 물가 성장률의 안정화 진입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까지는 조금 너무 빠른 성급한 전망이 아닐까 싶고요.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25BP의 금리 인상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행의 사업 분야를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2대 스위스 은행이 왜 크레딧 스위스가 왜 파산 위기에 봉착을 했을까? 은행은 상업은행 영업행위와 투자은행 영업행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업은행은 흔히 말하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하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개념이고요. 투자은행은 채권을 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체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투자를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영업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은행의 분야보다 투자은행 부분에서 장기간 고금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채권 가격,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권 자산의 가치가 가치 내진 가격이 상당 부분 급격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 손실이 상당 부분 만회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은행 일단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경우는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투자은행의 제한이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상업은행 분야로만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은
그 자산의 비중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그들이 투자은행 약간 비중은 좀 작긴 하지만 투자 고유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자산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실을 얼마만큼 받는지 이런 상황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대 마진이라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도 일정 부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일정 부분 자산 중에는 투자 자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번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그 파산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은행 업종을 좀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FOMC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밤에 미국 시장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투자 심리는 안정화 국면에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진입하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은행 파산에 대한 그리고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험은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FOMC의 금리 인상폭이 지난 2, 3주 동안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급격하게 그 인상폭의 확대보다는 인상폭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에 시장은 상당 부분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따져봐야 될 것이냐.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성장주를 찾아보시기보다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분간은 조금은 좀 안정적인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최근 들어서 고용과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 더 그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메타를 포함해서 아마존이랄지 우리 시청자 다들 뭐 언론 통해서 이미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인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를 미리 선제적인 어떤 그 조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번은 좀 짚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장주나 기술주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사실 안정적인 종목 하면은 배당주 있지 않습니까? 네.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시장 내 주주총회 소위 말하는 절정 시즌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주주총회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배당금, 물론 배당금에 대한 고지, 공시를 이미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 주총이 끝난 이후, 주총은 승인 기관이니까요. 주총이 끝난 이후 한 2주에서 3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배당금이 우리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눠준 배당금이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배당금이 다시금 재유입돼서 특히나 배당을 나눠준 그 자사기업에 다시금 추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시총 상위 50개사에 대해서 배당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냐면 아직 다 지급이 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총 상위 50개사가 배당금 올해 총 16조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물론 승인은 아직 거치진 않았지만 결정이 된 것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해 대비해서 약 14% 정도 감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여전히 상당 부분 아마도 올해 시가 그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 배당금 총액은 한 25조 가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25조
시가총액 전체 한 2천조 원 중에서 25조 정도가 유입이 된다라면 1%에서 1.5%가량 다시금 재유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 잘 좀 따져보시고요. 결국 작년 2022년도에 배당지급 그러니까 2021년 결산을 한 부분에 대한 2022년 초에 배당을 한 지급 배당 지급을 한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더니 작년 코스피 상승률이 4%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의 상승률은 약 20%를 넘는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배당을 제대로 주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전년도보다 많이 늘린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좀 따져보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그러니까 2021년 결산기 대비해서 2022년 결산기에 더 배당을 많이 지급을 한 기업 따져보면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많습니다. 128%나 배당금을 많이 주는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그렇고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하지만 그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과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등등이 있다라는 점 참고삼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배당금 확대 기업은 결국 궁극적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가지가 있는데 배당금 수령액이 다시금 투자금으로 유치된다. 그리고 배당금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경영자 측면에서, 경영진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ESG, 주주가치 제고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금융환경이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증가해서 해당 주식에 추가 투입이 되는 거는 아마 교수님처럼 좀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럴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페이 서비스 그러니까 어제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관련주가 아무래도 뭐 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관련주를 우리 시청자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인프라, 소위 말하는 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페이가 증가하게 애플페이 수요가 늘게 되면 결국은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수요가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애플향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애플페이의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되면 애플페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것 다 차치하고요. 두 번째 것. 스마트폰 관련주만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밴. 그다지 애플페이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애플페이가 페이의 사용이 확대되어 나간다라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경쟁이 아니라 거기서 애플페이가 점점점점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라면 결국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와 맞물리 소위 말한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보완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완제. 결국 안경이 많으면 안경 테가 많이 팔리듯이 마찬가지로 같이 팔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애플향 부품주에 꼭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애플페이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서 애플향 부품주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은 시장 혼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내일 새벽 금리를 동결 또는 25BP의 소폭 인상을 단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 상황은 진행을 한다. 물론 25BP 인상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만약 동결로 가게 되면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일단 노동시장이 다소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예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조금은 좀 당분간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 배당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높아지는 기업 정부의 부양 의지가 높아지는 기업 군. 저는 건설업종이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군들. 결국 고환율의 지속은 가격 경쟁력의 확대,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 갖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중국의 내수 부양 의지가 일단은 계속된다. 그럼 여기서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